오호라 유려 실덕하야. 아 슬프다. 유려 실덕. 유왕과 여왕이 이게 이제 주나라 망친 임금들이에요. 유려가 덕을 잃어서 주도 일쇠하고 주나라의 토가 나날이 쇠퇴해져 가고 강기 산괴하야 그 벼리가 흩어지고 무너져서 하능 상체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 능멸하고 윗사람은 또 하능 상체 위에서는 또 자꾸 교체를 한다는 뜻인가요? 하릉상체라고 해서 하극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후 전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후들이 정벌을 오로지 하고 이게 정자는 천자의 명을 받아서 제후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가는 게 정인데 제후들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스스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천자의 직분을 망각한 채 대부 천정하야. 그러다 보니까 제후 밑에 벼슬하는 그 대부들도 천정 정치를 제 멋대로 하서 예지 대체 십상 칠팔으로되 예의 대체가 10분의 7, 10개 중에서 7, 8이 다 사라진 거죠. 사라졌을 때도 그런데도 문무지 사 유 면면 상속자는 문왕과 무왕의 제사가 그런데에도 면면이 면면이란 끊임없이란 뜻이죠. 끊임없이 상속자는 서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개이 주지자손이 상능 수기 명분구야리. 아마도 주지자손이 주나라의 자식과 손자들이 여전히 능히 그 명분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니. 암만 그랬다 해도 암만 못난다 하더라도 그 명분을 지켰단 말이죠. 이 제후 처음에 제후국들도 친자식들한테도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조선에 떨어져서 그렇지 같은 출신은 출신인데 아랫대가 더 강성해가지고 정선을 무시했다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뿌리를 지켜주고 근본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지가 이제 뿌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이언지오 그 면면이 이어져 가면서 제사를 무너뜨리지 않은 것은 그 명분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 명분을 지킨 그 까닭을 찾아보자 이거죠. 하이언지오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고? 석의 옛날 진문공이 유 대공어 왕실이라니 옛적의 진나라 문공이 춘추 오패 중 하나잖아요. 진문공이 유 대공어 왕실이라니 왕실에 크나큰 공로를 두었더니 청수어 양왕하니 이 수라는 것을 양왕한테 청했어요. 수가 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양왕이 부러워할 양왕이 허락지 않고서 말하기를 왕장냐라. 그 수라는 것은 왕의 문장이다. 왕의 문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왕만이 쓸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데 왕의 수라는 길을 달라 그랬나 보네.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천자의 명분을 빌려서 그런 거죠. 허락지 않고서 말하기를 그것은 왕장이다. 천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천자의 표식이다 이거죠. 미유 대덕이 유 이왕은 역 숙부지 소야니. 그 덕을 대신하 미유 대덕이 덕을 대신함이 있지 않고서 유 이왕은 사실은 천자가 되지 않고서 두 왕을 두는 것은 두 왕이 있는 것은 천자가 두 명인 것은 역 숙부지 소야니. 또한 숙부께서도 싫어하는 바이니. 옛날 이렇게 이 숙부라는 개념도
그냥 숙부가 아니고요. 이제 천자가 만약에 나이 어리고 최후가 더 나이 많다고 할 때는 그냥 숙부라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예, 당신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숙부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연이면 그렇지 않으면 숙부 유지수요. 그렇지 않은 숙부가 영토를 차지하고서 수를 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자네가 내 천자의 직분을 빼앗는 것이고 그 말이에요. 우하 청원이리요. 그런 것이니 또 자네가 이미 천자가 됐는데 또 무엇을 청한다는 말인고 라고 말을 하니 이게 뭐예요?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지금 목이 달아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문공이 어시오 구이 이 불감이라. 문공이 이때에 두려워하면서 감히 어기지 못했다. 여기 문공이 왕실에 큰 공이 있었다는 것은 이 진문공이 오패 중에 패권을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천자한테 가서 이제 이 천하의 재우들을 내가 다 주물렀으니까 나한테 권한을 주세요라고는 어떻게 보면 알력이거든요. 압박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내가 천자로서 있네 그 말에 이해가 되시죠? 시고로 이러므로 이 주지지 즉 불대여 조등이요 이렇기 때문에 주나라의 영토가 그 당시 조나라나 등나라보다 크지 않았고 이 주지민즉 그 당시 주나라의 백성인즉 불중어 주거로되 그 주나라와 거나라는 그 작은 나라잖아요. 거기보다도 많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렇게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이나 그러나 역수 백년에 역수가 백년이라는 것은 주나라의 그 천자의 그 연도가 백년이나 흘러가매 종주 천하야 천하의 종주가 되어서 소위 진초 제진지 강으로도 불감 가병자는 하지요. 비록 그 당시 이 아까 주나라든지 거나라든지 조나라 등나라 이거보다 훨씬 컸던 진나라라든지 초나라 제나라 또 진나라 이거 강성한 그런 강토로도 감히 이 천자한테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도의 명분이 상중과 다만 명분이 아직까지 보존이 되었기 때문이었더라 이거죠. 지어 개씨 지어 노와 심지어 개씨가 노나라에 있어서 그 당시에 또 개씨가 얼마나 또 힘을 발휘했어요. 또 전상 지어 제와 또 전상이 제나라에 있어서와 백공 지어 초와 백공이 초나라에 있어서와 지백지어 지는 지백이 진나라에 있어서는 기세개족이 축군이 자위라. 그 세력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세력이 다 군주를 몰아내고서 스스로 군주가 될 만큼 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연이 졸 불감자는 그런데에도 끝끝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기기력 부족이 심불인제야. 어찌 힘이 부족하고 마음으로 참아하지 못함이 있어서 그랬겠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내외 간명 범분이 천하공주지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곧 간명 명분을 범하면서 그죠? 명분을 간범이라는 말은 간범 명분이지. 그러니까 명분을 이제 범해서 천하가 온 천하가 함께 그들을 정벌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저놈은 그렇지. 이제 천하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는 거죠. 천자를 범했다라는 그런 제목을 쓰고 싶지 않았다. 이거.
그랬는데 금, 진, 대부, 포멸, 기군하고 그런데 이제 진나라 대부가 그 군주를 포악하게 해서 포악으로 멸하고 구분 진국후대 진나라 땅을 갈래갈래 찢어놓대. 천자기 불륜토하고 천자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천자가 이미 토벌을 하지 못하고 오총 질지아야. 게다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칠지 자리를 내겨줬다. 제후로. 그래서 사여로 제후하니 그들로 하여금 제후의 대열에 서게 해줬단 말이죠. 이 한건 조적 그 사람들을. 그러니 시 구구지 명분을 불릉수이 병기지 아니. 이것은 그 구구했던, 사실은 구구라는 게 별 대수롭지도 않은 그런 뜻이죠. 구구한 명분을 또 능히 지키지도 못한 채 싸잡아서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니 선왕질의 어사진이라. 선왕의 예가 여기에 와서 다 무너져버렸다. 초명 위사 한건 그 진대부에서 명 제후하다 그 한마디에 다 무너졌다. 혹자는 이위 당 시지시하야. 그런데 혹자는 당 시지시 이때를 당하여서 주실 미약하고 주나라 왕실이 미약하고 삼진 강성하니 삼진이 강성해졌으니 수욕 물허나 비록 허락하지 않고자 하나 기가 듣고와 하니 그게 가능했겠느냐라고 이미 생각을 하니 신은 태불연이라. 이것은 아무도 그렇지 않은 거다 말이죠. 후 삼진 수강이나 무릇 저 삼진이 비록 강성하긴 했지만 구 불고 천하지주의 범의 침례직. 참으로 천하가 자기들을 벌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은 채 범의 침례, 예를 범하고 그죠? 의를 범하고 예를 범한다면 불청어 천자의 자립이니 천자한테 청하지도 않은 채 자기들 스스로가 나 제후라고 왕이라고 섰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불청어 천자의 자립 즉 천자한테 청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자기들이 제후로 군림을 했게 됐다면 위 패역지시니 그것은 곧 패역하는 신하가 됐을 것이니 천하구유 환지군이면 천하에 참으로 제환공이라든지 진문공 같은 오패의 그런 군주가 나타난다면 필봉예의 정질이라. 반드시 예와 의를 받들어서 그 사람들을 정벌했을 거다 이거죠. 금, 청어, 천자의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이제 천자한테 청해서 천자 허지하니 천자가 제후가 되도록 허락을 했으니 신은 수 천자지 명이 위 제후하니 이렇게 된 것은 천자의 명을 받아서 제후가 된 것이니 수득이 토지 누가 정벌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누가 정벌을 할 수 있겠느냐 고로 그러므로 삼진지 여러 제후는 그러므로 삼진 이 진나라에서 표설하던 이 세 사람들이 제후의 그 서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비삼진지 괴래요. 삼진이 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 천자 자괴지야. 곧 천자가 스스로 그 천자의 직분 예가 가장 큰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더라. 오호라 유려실덕하야 주도일쇠하고 강기선괴하야
하는 상참하고 제후천정하고 대부천정하야 예지대체 십상칠파를 이루되 문무지사유 면면상속자는 개이주지자순이 상능수기 명분고야님 하이언지요 서계진분공이 유대공어왕실이러님 성수와 양왕하니 양왕이 불허할 망장자라 미우대덕이유이방은 역숙부지소오야님 불연이면 숙부유지수요 우하청언니리오하님 문공이여시호 부의 불감이람 시고로 이주지지즉 불대여 주등이요 이주지민즉 불중어 주거루됨 연이나 역수 백년의 중주천하야 수이진초 재진지 강으로도 불감타병자는 하제오 고이명분상존고야람 지여계시지여도와 전상지여제와 백공지여추와 지백지여지는 기세계주기의축구니 자비남 연희촐불감자는 기력부주기심불인제암 내외간명범분이 전하공주지야님 금진대보 포멸기군하고 후분진국고대천자기불능토하고 우총질지하야사여로제후하니 시구구지명분을 부풀릉수이병기지야하니 선왕지례 어사진의라 옥자는 이비 당시지시하야 주실미약하고 삼진강성하님 수욕불허나기가득고함됨 신은 태불연이니 부삼진수강이남 고풀고 전하지주의 범의침례즉 불청어천자이 자립의니 불청어천자이 자립즉 위패역지신이니 천하구요환문지군이면 필봉예의 정진이란
금천어천자이천자허지하니 신은수천자지명이위체후야님 수득이투지리옴 고로삼진지여러제후는 비삼진지 괴래요 내 천자자 괴지야람.